캘러웨이, 타이틀리스트, 브리지스톤, 미즈노, 골프에서 모르는 사람들을 찾기 힘들 정도인 해당 브랜드들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모두 엔도 제작소에서 OEM 제품을 생산 중이거나 생산했던 기업들이라는 점. 오늘은 단조의 명가, 에폰 브랜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에폰의 모회사, 엔도 제작소의 역사는 195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금속 가공 산업이 한창이던 니가타현의 츠바메시에서 젊은 엔도 에이마츠는 자본금 240만엔으로 엔도 제작소를 설립합니다. 당시 일본 내에서 한창 수요가 많던 재봉틀 부품의 제조,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추후 스테인리스 도구에서 큰 점유율을 갖게 되며 엔도 제작소는 빠르게 성장하였고 단조 산업을 계속 연마하여 68년 5월 OEM 주문을 통해 골프클럽 헤드의 제조 및 판매를 개시하게 됩니다. 1970년대에 닉슨 쇼크와 제1차 오일 쇼크로 인해 혼란을 겪고 있던 세계 경제. 일본은 그러한 혼란의 와중에도 70년대 중후반에 들어 순조롭게 성장하며 국민 전체의 경제적 수준이 대폭 향상됩니다. 국민 대다수가 2층 집에 컬러 TV를 들여놓고 준중형차 혹은 중형차 자가용을 몰게 되며 이 시기부터 80년대까지를 1억 총중류, 즉 1억 인구가 중산층이 된 시기로 칭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조금 앞서서 엔도 에이마츠는 미래를 내다봤습니다. 프리미엄 브랜드 에폰의 설립 초기 대폭의 적자 경영 때문에 모회사인 엔도 제작소와 비교되며 문을 닫는 게 좋지 않느냐, 세금 대책용 회사가 아니냐는 가진 비아냥까지 들었던 에폰. 하지만 엔도는 당장의 손실보다 앞날의 이익에 확신을 가졌습니다. 당시 점차 이뤄지고 있는 경제성장은 국민들의 생활수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고 이에 따라 당시만 해도 사치스포츠였던 골프 인구의 증가와 그로 인한 제품의 수요 증가, 이를 통해 일어날 에폰의 성장까지. 엔도가 생각했던 그림은 그대로 현실이 되었으며 에폰은 그간의 조롱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골프클럽 브랜드로 우뚝 서게 됩니다. 이렇게 설립된 에폰은 완전한 자사의 골프클럽을 제작한다는 것이 그 목표로 수십 년간 제작소를 운영하며 쌓인, 그리고 OEM 제품을 생산하며 쌓인 노하우가 집약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여타 브랜드와 달리 생산에 있어서 모든 과정, 금형 설계, 제작, 연마, 도금, 도장에 이르기까지 자사에 의한 일괄 생산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하나 다른 생산업체와의 차이점, 에폰은 대부분의 타 브랜드와 달리 헤드 몸체에 호재를 따로 스핀 용접하는 방식인 투피스 헤드가 아닌 원피스의 일체형 헤드를 제작해 사용합니다. 이것이 타구감으로 유명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진 속의 낡은 아이언은 타이틀리스트의 680 아이언입니다. 출시된 지 무려 15년도 더 된 제품으로 PGA 투어의 스캇 피어시가 아직도 사용 중인 제품입니다. 680 시리즈는 타이틀리스트 제품이지만 엔도에서 제작한 OEM 제품으로 엔도의 기술력이 고스란히 녹아들어 있고 아직까지도 많은 선수들에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스릭슨, 야마하, 미즈노, 혼마, 브리지스톤, 캘러웨이 등등 수많은 브랜드의 유명 제품들이 엔도 제작소의 작품이며 해당 제품들 또한 긴 기간 동안 꾸준히 사랑받아 왔습니다. 프로분들을 위한 제품 말고도 아이언의 경우 제품명의 앞자리 3, 5, 7순으로 상급자에서 초급자용까지 다양하게 생산되고 있으니 아마추어 중에서도 평소 궁금하셨던 분들도 편하게 사용해보시기 바랍니다.